그래도 좀 큰 부상이라면 큰 부상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건강하게 모든 선수들이 다 시즌 마무리까지 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좀만 있으면 이제 추석 한가위니까 조금 짐을 좀 덜어놓고 좀 쉬다가 또 건강한 모습을 복귀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혜민이 형 일단 빨리 완쾌해서 저희 삼성 라이언즈를 또 빨리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승규도 빨리 나와서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와. 돌아올 때까지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돌아와서 뭐 언제가 됐든 포스팅이 됐든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아, 밀린다. 빨리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파이팅. 박승규 선수랑 박혜민 선수한테 하고 싶. 박승규 선수랑 박혜민 선수한테 하고 싶어요. 빨리 교차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나와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 아프면 좋겠지만 일단 아파서 쉬게 된 거, 다음에 두 분 다시 아플 일 없다고 생각하고 쉴 수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잘 쉬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혜민 선수 빨리 오세요. 빨리 회복해서 다시 운동장에서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삼성 라이언즈를 빛냈으면 좋겠어요. 네. 혜민이 형 진짜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진짜 주장으로서 정말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빈자리가 너무 커서 아쉽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승규도 정말 많이 승규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선배지만 승규도 정말 빨리 돌아와서 같이 야구장에서 시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야, 빨리 제가 시를 잘 받아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얼른 낫고 돌아오셔서 저희 라이온즈 주장님이시니까 빈자리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형도 빨리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합니다. 없어가지고 형들이 빨리 돌아와서 빨리 같이 야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승규야, 많이 아프지?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걱정 안 합니다. 금방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지. 금방 올 거기 때문에 저희만 잘 버티고 있으면 돌아와서 아마 또 저희한테 또 힘을 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가을야구 합시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혜민이 형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추울 때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도 빨리 와서 장난도 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캡틴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수들이 잘 메꿔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부상 관리 지금 잘 휴식 취하고 재활 잘하고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우선 너무 아쉽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잘 메꿔주려 생각하고 아무튼 건강하게 빨리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자주 하니까 아무튼 몸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민, 야승규. 많이 보람도 있게 돌아왔더라냐.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다시 같이 경기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아, 빨리 나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야구 좀 잘하고 싶다. 아, 지금 외야가 좀 너무 없는데 어쨌든 혜민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혜민 자리를 잘 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와. 수고하셨습니다. 혜민아, 뭔가 올라간 소리 들린다. 야, 그치. 혜민이 돌아 올라갔네. 형들이 잘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서 왔으면 좋겠고, 승규는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무슨 전화? 선배들이 전화 안 했다고 자기가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승규야, 빨리 와. 잘하고 있을게, 빨리 와라. 파이팅. 저희 캡틴인 혜민이 형이 없어서 너무 빈자리가 큰 것 같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겨내고 또 재활로 팀에 합류한다고 하니까 또 선수들의 의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팬분들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민이 형도 빨리 돌아와서 빨리 1번 타자 자리를 했으면 좋겠고, 승규도 생각보다 고통이 심했던 것 같은데 빨리 나와서 빨리 합류해서 더 분위기 더 살려줬으면 좋겠고, 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